서동구의 매직 타임입니다. 자, 서동구 소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뭐 코스피는 좀 약세를 보이는데 코스닥은 강보합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국내외적인 시장 상황들 또 계절적으로도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시장은 나름대로 견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요. 이제 다시 또 환율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원화가 강세가 잘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1315원에서부터 1320원만 돌파되지 않는다면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도 급격한 매도세보다는 뭔가 좀 관망세 또는 간헐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은 미국의 지난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디커플링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됐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어떤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수 관련한 움직임보다는 종목별로 같은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어떻게 보면은 바쁘다고 그럴까요? 이러한 측면에서 종목별 위주의 어떤 선별 전략이 필요한 그런 구간들이 연말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키워드는 원화 강세가 유지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종목별 위주의 선별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적인 종목군이랑 섹터 좀 알아볼까요? 네, 종목들이 상당히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게임, 엔터, 뭐 또 화장품, 5G 뭐 이런 쪽들이 서로 엇갈리는 흐름들을 보이면서도 종목별로는 또 순환 흐름들을 나타나는 이런 모습인데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라면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그동안 해주었던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듭니다. 뭐 현금과 주식 배당을 동시에 한다라는 이런 어떤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일부 진단 관련해서 휴마시스라든가 또 리튬 생산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하이드로 리튬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정책과 관련된 마인즈랩이라든가 이런 산별적인 개별적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셀트리온을 한번 여러분들 우리 로직을 가지고 추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참 다행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하락 추세가 이어져 왔다가요. 지난 10월 중순부터 1차적인 반등을 한번 주었고 재차 다시 또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저점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최근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빨간 다이아몬드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까지 발생이 돼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게 되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에서 셀트리온 삼형제들 물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이 합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뭔가 바닥을 탈출하면서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이 이 소프트웨어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마인즈랩도 지난 시간에 사실은 한번 지난주에 거론이 됐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상승 추세 잘 유지가 되면서 직전에 고점 때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삼형제 마인즈랩 특징적인 흐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도요, 뭐 게임이라든가 엔터라든가 또 여러 움직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일부 급등했던 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주춤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후발주자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미리 숨고르기 했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대원 미디어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무려 747%나 급증을 하면서 26억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년 1분기에 니온랩 IP 통한 사업 분기 효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이 특수 촬영물이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뭐 또 어떤 인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게임 또 드라마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아모드사우루스가 내년 상반기에 일본 진출한다라는 이런 기대감들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보면요. 1차적으로 1차 상승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은 이 조정을 이쁘게 잘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단기적으로 매수 시그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가 아직은 급증해주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장중 내내 거래가 좀 수반이 돼주면서 요 직전에 물량대들을 소화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 준다라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13,500원 라인만 훼손되지 않는다면은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5,000원 이하 자리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재 자리를 중심으로 저가 분할 매수 1차적으로는 직전에 고점대가 놓여지는 16,5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면서 이 자리가 돌파가 돼준다면 2만원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가격 전략은 아래 노란 통곡에 입장을 하시면 저와 함께 시장 얘기 종목 장중 내내 함께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 13,500원 손절가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16,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